최근 북한의 다탄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대한민국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발사가 더욱 우려를 자아낸 것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다탄도 탄도미사일의 위협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는 탄두 한 발이 탑재되지만 다탄도미사일에는 여러 발의 탄두가 탑재됩니다. 다탄도미사일은 한 곳의 목표물에 여러 탄두가 떨어지는 방식인 MRV, 여러 목표물에 맞다 하나의 탄두가 떨어지는 방식 MIRV가 존재하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다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6월 27일 노동당 기반지 노동신문을 통해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1단 추진체를 사용해 개별 기동 전투구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170에서 200km 방향 범위 내에서 진행했으며 3개의 다탄두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 좌표 3개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기만체를 사용해 대공 탐지교란 시험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고도 100km, 사거리 200km를 비행했다고 관측됐으며 북한은 아직 다탄두 기술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공개한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 진전이 있음을 공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고 발사된 비행체 역시 다탄두 미사일이 아닌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각자 다른 주장과 분석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정말 다탄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탄도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북한의 다탄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다탄도 능력 확보를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구비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전투구 분리 및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북한이 발사 성공의 증거로 공개한 사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발표와는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험에서 목표물을 어디로 삼았는지 다탄두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분리해서 독립기동을 했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승기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재진입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실험했을 때 성공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방공 능력 강화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던 확장 억제력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단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경우 한국의 방어체계는 요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엄여식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탄두 기술에 성공해 한국을 목표물로 하는 300km, 500km 단거리 미사일에 다탄두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요격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석과는 달리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처관보는 북한의 이번 시험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다탄두 미사일의 완전한 개발을 완료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탄두 미사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소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단일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여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더 많은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군사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다탄두 미사일은 하나의 미사일에서 분리된 여러 탄두가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하는 측에서는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가지지만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다탄두 미사일은 실제 탄두 외에도 기만체를 함께 발사하여 적의 요격 미사일을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탄두 중에 한 개만 진짜 탄두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것인데요. 이는 적의 방어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실제 탄두의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이 위협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핵탄두의 탑재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미사일 발사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다탄도 ICBM의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으로 발사한다면 워싱턴 DC와 뉴욕 등의 주요 도시를 한 발의 미사일로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미국보다 북한 면적이 훨씬 작은 대한민국에 이런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탄도 미사일은 196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양국은 각각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우선 미국은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3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미니트맨3는 1970년에 첫 실전 배치되었으며 세계에 탄두를 탑재하여 각각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상당수가 다탄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1970년대부터 MIRV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현재도 다탄두 ICBM과 SLBM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MIRV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영국, 프랑스가 다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중국 역시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9월 전승절 기념식에서 다탄두 미사일인 종펑5B를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최대 1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펑 42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핵보유국 인도도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은 정해진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뒤 MIRV를 개발해온 길을 따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7일과 13일 북한 국방부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중대한 시험이 다탄도 ICBM 개발을 위한 신형 2단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화성 15형 ICBM에 장착했던 백두산 엔진을 개량하여 다탄두 적용을 위한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IRV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인 DBV 기술 획득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8월 28일 발사된 화성 12형이 대기권에 진입할 당시 세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PBV 엔진 시험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5일과 5월 14일 화성 12형 발사 시 PBV용으로 추정되는 액체연료 밸브가 식별되었습니다. 북한은 다탄두 기술을 ICBM에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 ICBM은 큰 본체를 가지고 있어 이는 탄도 소형화 기술입을 충분한 북한이 향후 다탄두 탑재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다탄두 미사일 기술의 핵심은 개별 탄두의 정확성과 살상력인데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단시간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 다탄두 미사일의 원형 공사 노출율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전력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안정적인 다탄두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엔진 시험, 탄두 소형화 핵실험, 재진입 기술 확보 등 많은 기술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여건에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그동안 이미 개발한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보다는 불안전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고 긴장을 부조시키며
국제사회의 양파를 부리는 짓들을 해왔다는 걸 상기하면 이번 다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주장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선을 넘은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위협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공군이 신장 사막 일대에 두의 미군 기지에 모령을 만든 뒤 고위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특정 국가의 군사기지를 묘사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인 결례로만 넘어갈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인데요. 그리고 중국이 주위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위 미군을 타격한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와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더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보다는 중국의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시점에서 미군 기지를 타격하려는 중국의 군사 도발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군 타격 훈련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가 미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선전의 열을 올릴지언정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군사 분쟁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자신들을 과시하고 선전하는 선에서 머물렀던 것이 중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미국과 군사 충돌을 방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6일에는 홍콩 성도일보에서 미 항공모함을 타격하려는 중국의 군사훈련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사막에 모여 제작한 미 항공모함 표적을 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항공모함 표적을 격파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상대하는 자신들의 역량이 다시 한번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훈련이 진행된 지 차에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군사훈련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위성에 포착된 모의시설 사진을 살펴보면 F-22와 F-35 전투기가 파괴되어 있으며 주변 활주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일 미군 기지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F-22 랩터가 주둔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다수의 F-35 전투기가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수의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주일미군 기지입니다. 중국이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도 군사 분쟁 초기에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군의 주력 전투기와 공군 시설이 선제 타격을 받아 신속한 작전 투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전쟁 초기에 중국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게 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F-22와 F-35가 각각 배치된 일본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의 둥펑-26과 둥펑-17에 사정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둥펑-26은 사거리가 약 5,000km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이며 둥펑-17은 사거리가 약 1,700km 이상으로 알려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두 미사일 모두 주일 미군의 공군기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이러한 훈련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자유진영을 상대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면서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면 한미의 제공권 장악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군사훈련은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상대로도 이러한 무력 투과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 점차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중국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2024년 5월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중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대신 북한을 견제하기보다는 중국의 견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비 전 부차관보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점차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작전 계획을 구축한다면 이는 중국 견제 등 한국의 위치와 미군 기지도 타격하려는 시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공습에 더 많은 위협을 노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평택과 군산 등 선해와 가깝게 위치한 다수의 미군 기지는 적성국이 감행할 무렵 도발의 1순위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을 기준으로 군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00km이며 평택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88km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총통시벨 등의 일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요. 베이징에서 F-12가 주둔한 오키나와의 주요 미군 기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800km, F-35가 주둔한 야마구치현의 주요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모의 훈련에서 F-22와 활주로 등을 타격한 동포미 16의 개량형은 대한민국의 사드 기지를 목표로 한 대레이더 미사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이 한국의 주요 레이더 기지와 주한미군 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에 위치한 주요 군 시설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민간인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전쟁의 첨단 무기들은 과거보다 한층 더 정밀해진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넓은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의 전술적인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나무 하나를 찾아서 정밀하게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숲을 불태우는 방법을 통해 해당 나무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만약 중국이 다수의 미사일을 동원하여 주한미군을 공격한다면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이외 지역에도 적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타격 훈련을 진행하는 중국의 만행을 절대로 미국과 일본만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해 한국의 자체적인 방어 역량과 미군과의 군산 협력을 강화할 때가 온 것인데요. 한국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청공초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 중에 있습니다. 청공초는 기존에 사용하던 팩3보다 한층 더 발전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영역에서 훨씬 더 우수한 요소가 많은 미사일 체계입니다. 청공초는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물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팩3보다 한 발당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유지 비용을 가지고도 다수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방어체계가 필요한 어떤 지역이든 배치할 수 있으며 작전 상황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앞세워 빠른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청공투는 우리 대한민국의 탄도탄 방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공투의 배치 수량과 위치를 서해안 일대로 조정하여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북한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방어 체계를 북쪽으로 집중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 현실에 따른 필연적인 선택이었는데요. 다만 과도하게 북쪽으로 밀집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두고 이전부터 중국의 공격을 대비한 서측방해 방어체계엔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직접 미군의 기지와 항공모함을 본뜬 모의 표적과 시설을 만들어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청공투는 한국에 배치될 물량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 수출될 물량을 생산하는 등 신규 양산 물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양산 단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초동 물량 이외에도 중국을 견제할 초동 물량의 생산에 예산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속한 추가 생산을 통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이 캄보디아의 대만 침공을 대비하여 미국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군기지를 건설했다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군사활동에 더욱 촉각을 곤두수며 새로운 안보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폴란드가 멀쩡한 K2를 놔두고 M1A1 에이브람스를 도입했습니다. 폴란드 국비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26일 폴란드엔 47대의 에이브람스가 도착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외신, 특히 중국 쪽 군사매체들은 당국이 폴란드에 버림받았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발 뉴스에 많은 과장이 섞여 있으므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미 K2의 도입으로 유럽 최강 수준의 전차 부대를 갖추게 된 폴란드가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다소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과연 해당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꺼리투루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채널 제인스닷컴은 폴란드가 미국에 주문한 M1A1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 마지막 물량 47대와 에밀리로 EA1 미투 험비 차량 26개가 6월 26일에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4일 폴란드 정부 등 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된 M1A1 전차 116개를 미국 측에 요청한 뒤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번 조달엔 에이브람스뿐만 아니라 M88A2 12대, M1074 공동공격교량 8대, M577 지휘 차량 6대, 험비 부착용, 각종 어셈블리와 탄약, 훈련 및 물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같은 해 12월 폴란드의 요청을 수용,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두 국가는 별도의 협정에 따라 M1A1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에이브럼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용 전차 28대까지 폴란드 18기지와 사단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폴란드 슈체친 항구에 도착한 에이브럼스는 폴란드군에 인도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중국 측 보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와 미국이 맺은 에이브람스 무기 계약은 일반적인 무기 교역과는 그 형태와 규모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령 폴란드군이 현대로텐과 맺은 약 34억 달러 상당 규모의 K2 계약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자 폴란드는 T-72 애명과 T-72 전차를 기반으로 폴란드가 제작한 PT-91 등 자국의 전차 전력을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장 중인 에이브람스 전차를 폴란드에 무상 제공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폴란드에 총 116대의 에이브람스를 보내주기로 한 것인데요. 해당 차들은 미군이 예비 물자로 시장 중인 전차로 중고 전차라 봐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폴란드로 갈 예정인 M1A1 에이브람스는 모두 기본 사양으로 추가 부착품이나 운송비만 폴란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폴란드 부총리가 말한 가격 협상이란 에이브람스 자체의 가격이 아닌 운송비 등 부대 비용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의 오보 증거는 또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주도한 미 국방부 안보국방협력청은 초과할 수 없는 최대 가격치를 산정해 가격 협상에 임했으며 폴란드에 제공한 에이브람스의 용도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차를 대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에이브람스가 폴란드 지상전력의 한 축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나 좋은 조건에 제값을 치르지 않은 무기계약이었으며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는 여전히 K2임이 분명하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계 외신의 악의적 오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K2 천대문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역시 K2 계약의 의미를 애써
축소 평가한 것도 모자라 중국 언론은 폴란드 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에 폴란드가 한국산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역시도 시간이 흘러 폴란드가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J2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전차이기에 첨단 기능과 편의성, 성능적 우위에서 앞설 수 있겠지만 독일과 미국 전차의 내구도와 신뢰성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란 편견을 이겨내고 실전과 같은 모의 훈련을 거치면서 K2가 최고의 전차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K2의 가장 큰 장점은 도입 비용이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된 많은 훈련과 테스트에서 K2가 보여준 놀라운 성능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인 한반도의 거친 지형과 기후에서 탄생한 K2는 산악 지형뿐 아니라 하천박의 뿔, 논과 같은 험지 구조 장애물이 많은 시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전차인데요.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넬럿과 한국을 두고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잔혹하기로 소문난 한반도의 사계절, 극심한 기후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탄통과 탄이 얼어붙어 분리조차 되지 않는 혹한에서도 K2의 포탑은 불을 뿜어왔으며 영상 35도와 영하 32도의 환경 테스트에서도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K2의 장점은 레오파르트로 대표되는 독일 전차의 단점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2023년 포브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쟁 발발 2주 만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레오파르트의 25%가 파괴되었으며 보장과 내구성 문제로 전장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기동을 멈춘 전차가 27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장에서 사용할 전차를 가전제품처럼 만든 레오파르트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 때문에 활용도가 평야에서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K2는 전차의 간격뿐 아니라 기본 성능과 납기, 사후 유지 보수 문제에서도 독일 전차에 버금갔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인데요. 현재 K2의 수출 대수는 예정 물량을 포함 무려 천여 대로 국내 배치될 수량의 3배가 넘을 뿐더러 휘르티에는 K2의 파생 모델 알타이를 주력 전차로 활용 중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성능에 내려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인데요. K2 열풍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T-7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뒤 전력 공백이 생긴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들이 K2 도입을 타진 중입니다. M1A2 SPV-3 전차 250대와 M1A1 116대까지 에이브람스 계열 전차만 총 366대를 운용하게 된 폴란드가 대규모 K2 기갑 부대를 꾸리는 이유 역시 K2야말로 실전에 감안 최고의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술의 뜻, K2 흑표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 진영인 한반도에서의 운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여기에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과 다양한 전술의 적응토로 포각 조절은 물론 차체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다라는 외신의 극찬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차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둔 독일이야 그렇다 치고 왜 유독 중국은 한국 방산의 발전을 일거수일투족 주시하며 평가절하하는 것일까요? 지난 9일 중국 언론 소우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차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군이 보유한 지상전력들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이지만 결국 정부가 중국을 향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상전력 강화, 특히 포병과 기갑 부대는 중국의 큰 위협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전차의 왕이라며 추앙하는 90부의 전차의 기능적 열세가 대륙의 자존심을 건드린 측면이 강한데요. 강력한 방어력에 강력한 화력, 강력한 기동성 등 어떤 분야건 세계 최강이라는 중국 전차는 사실 실적 영험도 없는 망상 속의 존재임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견제와 시기는 방산 신흥국에서 절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이 이겨내야 할 난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공포는 대구경 화포나 기관포를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항공기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적의
기구를 잡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의 대공포는 부실한 조준장치와 무기 자체의 성능 부족 등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항공기의 등장으로 대공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항공기가 정찰과 폭격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대공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독일 육군은 1910년에 대공 임무를 위한 새로운 탄약과 신속한 사격 및 이동을 위해 차량화된 대공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공포는 여러 나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시대의 산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폭 드론 등이 등장하면서 다시 대공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대공포는 성능이 뛰어나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대공포의 중요성과 우리 군의 대공포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된 항공기들의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자 대공포로는 빠르게 이동하는 초음속 항공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타격하기 위한 시간과 정확도가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초음속 전투기들이 높은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도 대공포의 유효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대공포가 비주류 무기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지대공 미사일의 등장 때문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개발은 대공 방어체계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은 대공포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 대공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탄약과 부품의 보급도 염두에 두어야 했지만 지대공 미사일은 이러한 유지관리와 보급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겪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대공포는 현대전장에서 비효율적인 무비체계로 여겨지며 부식무기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대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전시대에 중구명 기관포를 장착한 자주대공포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레이더와 화력통제 컴퓨터를 갖춘 자주대공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주대공포는 포 차체 레이더,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 사격통제 컴퓨터로 구성됩니다. 포 레이더 EOTS는 포탑을 구성하며 하나의 포탑은 다양한 차체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유인포탑이지만 최근에는 무인포탑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주대공포의 차체는 주로 궤도형 장갑차량이 채택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륜형 장갑차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됐는데요. 과거에는 근접신관이나 시한신관 등의 포탄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목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기폭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전자신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텅스텐 자탄을 뿌리는 어헤드탄과 같은 공중파열탄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공포의 이런 진화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대공포는 각국에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발과 생산을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자폭 드론의 효과가 드러나자 세계는 다시 대공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기동성과 소형화로 인해 전통적인 대공 방어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공포가 다시 한번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값싼 드론을 격추하려고 비싼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대공포가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공포는 경우에 따라서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도 가능하여 암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대공포를 생산하고 보유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소문이 떠돈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공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나토의 항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대공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82년부터 배치된 2K-22 퉁구스파는 사거리 4km의 기관포 두문과 사거리 8km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8발로 구성된 복합 대공포입니다. 투크스카는 표적 탐지 레이더와 화력 통제 레이더를 갖추어 사격 정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1994년에 프로토타입이 발표된 탄치르 S1은 사거리 4km의 30mm 기관포 두문과 사거리 20km의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하여 넓은 면적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하마즈사의 파이언 트럭에 탑재되어 이동식으로 운영됩니다. 독일도 현대 대공포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냉전 시기부터 바르샤바 조약군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기갑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주대공포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독일이 2010년에 선을 보인 만티스는 오리콘 콘트라베스의 스타일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 타겟팅 및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합사 차륜형 장갑체에 장착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공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1970년대 초반 취약한 방공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대공포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무기는 20mm 발칸포와 35mm 쌍열 엘리콘포입니다. 이 무기들은 한국 방공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대공포 개발을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호복합과 천호입니다. J-30 비호의 신궁의 결합은 비호복합은 고속입체 기동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의 자주대공포 체계입니다. 30mm 기관포 등은 휴대용 대공유도탄 신궁으로 무장했으며 레이더, 전자광학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공포와 휴대용 대공유도탄을 단일 차체에 탑재하여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인 비호복합은 적 항공기가 나타나면 사거리 5km 내에서는 유도탄으로 교정하고 이를 회피해 들어오는 적 항공기는 대공포로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와 EOTS를 연동하여 유도탄 발사 절차를 자동화하였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공 시트웨이와 연동되어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방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방공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화된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해 표적 획득과 교전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mm 쌍열 대공포 천호는 차륜형으로 20mm 발칸 대공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성능 향상과 함께 방공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3km, 최대 사거리 8.8km이며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1200발에 달합니다. 레이더 EOTS, G2A를 채택하고 차체는 K808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천호는 높은 기동력을 자랑하는데요. 도로와야지에서 빠른 기동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수상 속도는 시속 7km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형에서 신속한 이동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EOTS를 탑재한 천호는 주야간 자동 추적과 정밀 사격이 가능한데요. 추적 거리는 7km에 이르며 이는 육안으로 조준해야 하는 발칸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천호의 레이더 시스템은 360도 전 방향에서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으며 발사대는 자동으로 가장 위협적인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발사합니다. 또한 보폭소이탄, 보폭소의 예방탄, 전방분산탄 등 다양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방분산탄은 소형 드론을 파괴하는 데 적합한 탄약으로 표적에 근접하면 포탄이 폭발하여 발생한 파편에 의해 표적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과 이미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졌지만 북한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 외의 전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드론입니다. 2022년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경기 북부의 상공을 헤집고 다녔던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떠들썩했었는데요. 만약 북한 무인기나 오물풍선에 폭발물이 탑재되어 있었다면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